인부 세 사람이 열심히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물어요.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인부 중에 한 사람이 귀찮다는 태도로 대답을 합니다. 보면 몰라요. 벽돌 쌓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무표정하게 대답합니다. 교회죠요? 나머지 그러나 한 사람은 얼굴이 싱글벙글, 만면에 미소가 띄운 채 대답을 합니다. 아, 저요? 저 지금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첫 번째 인부는 그저 job입니다. 일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인부, 이 사람 직업입니다. 그냥 커리어,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세 번째 인부는 calling, 지금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반응 안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삶의 자세, 어떤 세계관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가치관은 과연 무엇이냐, 심지어는 신앙도 역시 그 반응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펠릭스라고 하는, 우리로는 벨릭스죠,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 땅의 총독입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그런데 그 반응이 그의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 또 영원한 그 세상을 향해 이제 좌우하는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그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유다의 행정 수도지요.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린치를 당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헬라인 드로비모를 네가 감히 성전에 데리고 와? 대중들이 애워싸고 때리고 정말 위기 가운데 그가 처합니다. 물론 바울을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이 뒤에서 대중을 격동을 했던 거지요.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천부장 루시아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이송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대 최고의 입심을 자랑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제변호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더둘러를 고용을 해가지고 바울을 고소고발합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이미 7년 가까이 총독직을 수행하던 벨릭스는 유대 사회에 돌아가는 일들을 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왜 일어난 것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게다가 그 아내 드루실라는 유대인입니다. 아내가 유대인. 그러니 지금 이 문제는 법적으로는 하등 고소고발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벨릭스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종교적인 다툼이구나, 이것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사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가의 관심은 여론에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심기를 잘못 건드리면 벌집을 쑤신 것과 같게 될 거야. 내가 앞으로 총독 역할 감당할 때 두고두고 내 뒷다리를 이 사람들이 걸겠지. 혹여나 소요 사태라도 일어나면, 이게 로마에 전달되면 나의 정치 생명에 이게 누를 끼칠 거야. 그래서 머리를 굴립니다. 아, 그렇지, 암플리우스를 써야 되겠다. 이 암플리우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재판관들이 종종 쓰던 아주 복잡하고 골치 아픈 재판 사건 최종 결론을 내리지를 않고 시간을 질질 끄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로마법은 죄수들에게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자유를 준다, 친구들이 와서 돌볼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것만 봐도 아, 이건 재판거리도 아니야. 벨릭스의 속마음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 그가 바울을 부릅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 누굽니까? 삶의 모토는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뚜렷한 그의 인생의 모토인 것입니다. 그런데 총독 부부가 와서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듣는다. 절호에 찬습니다. 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부부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 얻는 기회를 가진다. 흥분된 기회인 겁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진지한 시간을 가지는 거죠. 아마 기도 많이 하면서 속으로 복음 전했을 거예요. 주님 힘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 사람들의 마음 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했을 겁니다. 벨릭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5절 말씀, 여러분 우리 각 집에서 같이 한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미결수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재판장의 심기를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건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판결에 영향을 전혀 안 미친다고 할 수 없어요. 바울 시대야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이 사람은 총독입니다. 한번 이렇게 하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중점적으로 전한 내용은 그야말로 총독 부부의 죄책감을 아주 그냥 들쑤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복잡한 과거사 때문입니다. 벨릭스는 원래 로마에서 노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유인이 되어 그의 형 팔라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재간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황제인 글라우디오는 엽기적인 행각을 자주 벌이곤 했습니다. 이 팔라스는 황제의 입의 혀처럼 놀면서 만족을 시켜드렸습니다. 덕분에 재산과 권력을 한 손에 쥐지요. 그 동생인 벨릭스 역시도 형의 후광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합니다. 유대 총독까지 됐으니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이 난 셈이지요. 문제는 이 벨릭스의 여성 편력입니다. 세 번 결혼했습니다. 그 첫 번째 여자가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의 증손녀입니다. 그러다가 흘러가지고 세 번째 아내가 된 유대 여자 드루실라를 만납니다.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빠의 막내딸입니다. 그런데 역사에도 기록될 정도로 절세 미인입니다. 원래 아버지가 한 왕자와 약혼을 시키죠. 왕자가 할례를 거부를 합니다. 유대의 법에 의해서 파혼을 해버려요. 다음으로 시리아의 작은 영주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렇게 영주와 살아가고 있던 드루실라를 어떤 계기로 벨릭스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너무너무 미인이다. 내가 데리고 살면 좋겠다. 그래서 이혼하고 자기와 결혼하자고 꼬드깁니다. 나중에는 구브로의 마술사 시몬을 그가 고용을 해요.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너가 벨릭스와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게 어떤 여자보다도 만족스럽게 살 거야. 거짓 예언. 이 유혹에 넘어간 드루실라가 남편과 이혼을 합니다. 벨릭스에게로 달려와요. 영주와 결혼한 지 1년 만의 일이고 그녀의 나이 20살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한마디로 이 두 사람 참 대단한 그런 부부입니다. 이런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그런데 바울이 전한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 그야말로 이것은 그들의 난잡한 인생사를 전국으로 찌르고 들어가는 그런 메시지였죠. 바울은 엄청난 위험부담을 느끼면서도 두 사람 회개하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직설적인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총독 부부는 분명히 마음에 찔림을 받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회피합니다. 더 이상 복음 듣기를 거절합니다. 지금은 가라, 나중에 보자.
피해버립니다. 양심에 다가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뿌리쳐버린 것이죠. 자, 이런 벨릭스의 반응을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면 첫 번째로 지식적 차원의 말씀은 오케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 차원의 말씀은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 앞에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설교 듣습니다. 오늘날처럼 인터넷만 열면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또 언제가 있었습니까? 확 들을 수가 있어요. 홍수처럼 그야말로 밀려오는 설교의 시대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운전하다가 듣고 설거지하다가 듣고 뭐 빨래를 하든지 뭐 청소를 하면서 듣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샤워를 하면서 듣습니다. 하여튼 계속 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납니다. 공부한 그 말씀, 들은 그 말씀이 내 개인적 차원으로 파고 들어오는 것을 회피를 해버립니다.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기회를 주지를 않습니다. 너 대학 가면 아빠가 차 사줄게. 아, 정말요? 아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동기부여가 됐어요. 공부를 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기다려도 차를 사줄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적잖이 실망을 합니다. 이제 기숙사로 떠나는 그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경책을 쥐어줍니다. 아들아, 성경을 매일 읽으며 하나님과 함께해라.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읽어라. 실망한 아들은 하지만 기숙사에 도착하자마자 책꽂이에 그냥 깊이 꽂아버리고 잊어버립니다. 시간이 흐르고 흐릅니다. 4년이 벌써 훌딱 가고 졸업식 날입니다. 아버지가 물어요. 아들아, 너 내가 사준 성경책 어떻게 했니? 아들은 볼멘소리로 글쎄요, 뭐 어디 있겠죠? 아버지가 딱하다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야, 너 반드시 오늘 성경책 읽어.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꼭 읽어. 졸업식이 끝나고 그날 밤 아들은 편치 않은 마음으로 마지막 기숙사의 밤을 보내면서 아버지 말씀 떠올려요. 그래, 그냥 마지막에 한번 읽자. 먼지 켜켜이 쌓인 그 성경을 털면서 빌립보서를 폈습니다. 4장을 펴입니다. 19장을 드디어 읽습니다. 이런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데 이 말씀과 함께 봉투가 끼워 있었는데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버지의 글이 있어요. 아들아, 대학 입학 축하한다. 그리고는 그 옆에 자동차 교환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했다면 4년 전에 벌써 이 아들은 신나게 자동차를 그때부터 타고 다닐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걸 모르고 지낸 겁니다. 여러분, 내게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 나를 변화시킬 기회를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벨릭스처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거부를 해요. 이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드바르, 광야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 히브리어는 기록할 때 자음만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글을 읽을 때 엄마 젖 먹으면서부터 듣고 익혔던 말, 말하던 말이니까 그 자음만 읽으면 우리 내비게이션 초성만 치면 다 나오는 것처럼 다 알아듣는 겁니다. 미드바르, 미음디귿 비브리얼. 그런데 이 무드브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딱 연상되기를 이것은 드브르, 즉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동시에 연상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말씀이 들려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이 모세가 아닙니까? 40년 왕궁에서 생활할 때 그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변화를 갖지 못합니다. 혈기를 어찌하지 못하고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하지요. 그러나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미드바르죠. 그때부터 말씀, 다바르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는 그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출애굽의 영광스러운 주인공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은 지식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으로 뚫고 들어와 내 삶을 건들고 다듬고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뒤집어 놓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물과 내 안의 죄와 나의 모든 내버려야 할 옛 자아들을 이제는 청산하면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의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이 내 개인적인 차원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 따르십시오. 삶이 변화하기 시작할 것이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벨릭스가 바울에게 보인 또 다른 반응은 기경할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기경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단단하게 굳어있는 땅을 씨를 뿌릴 수 있도록 갈아엎는 것을 의미하죠. 부드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각가정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벨릭스는 전하는 지금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 이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듣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더 이상 그 말씀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바울이 자기를 변호할 때 했던 말 중에서 탁 기억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는지 그 이유, 이걸 밝히는 부분이었죠. 17절이지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고대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에 의하면 벨릭스는 임기 중에 유대인들에게 강탈을 일삼은 죄로 처벌받을 뻔한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돈 불리는 일이라면 그는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언젠가 유대 총독 임기가 끝나면 한몫 두둑히 챙겨서 이 지긋지긋한 곳을 떠나 번영과 찬란한 로마에 가서 나 떵떵거리며 살리라, 그렇게 생각한 듯 합니다. 그런 그에게 바울이 말한 구제금 이야기는 그야말로 돈주머니와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질질질질 2년이나 끌어가면서 바울을 불러 종종 대화를 나눈 거죠. 은근하게 찔러대면서, 야, 급행료 그 주면 그거 빨리 끝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뉘앙스를 계속 군부를 떼듯이 2년 동안 바울에게 이야기했겠죠. 돈 냄새는 귀신같이 맡았지만 영적인 백치였던 벨릭스, 그에 대해서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벨릭스는 복음의 보고를 얻을 줄은 몰랐던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위험 감수를 하면서까지 복음 전하려 했던 바울, 이런 바울을 만나면서도 마음에는 오직 돈 욕심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계속 복음을 튕겨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뿌리는 비유의 그대로인 것이지요.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세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여기요,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게 벨릭스였다는 겁니다. 반면에 부드럽게 부드럽게 기경이 된 마음밭에는 말씀이 그 씨앗이 잘
심겨집니다. 30배, 60배, 풍성한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참 힘들어하는 과정 속에 몇몇 성도님들이 특별 목적 감사 헌금을 드려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코로나로 입원한 청년들과 자가격리 중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격려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물품이 담긴 박스들을 여러 차례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들을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저와 아내에게 힘이 되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 한 명이 지나기까지 홍해 물이 넘치지 않도록 물에 굳게 서서 지켜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마지막 한 사람까지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입원을 했지만 그 와중에도 나머지 그 예배에 참석했던 1700명이 넘는 성도님들 한 사람도 입원한 분이 없었습니다. 특히 그 청년들의 가족들, 이건 뭐 밀접 접촉 중에서도 이건 뭐 완전히 함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족 중에서도 단 한 사람도 입원한 분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환난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시편 23편에서 나를 왕성교회로 바꾸어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왕성교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왕성교회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왕성교회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왕성교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왕성교회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왕성교회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왕성교회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왕성교회의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왕성교회와 동행하리니 왕성교회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마음이 부드럽게 기경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이 이분들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새벽기도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이번에 우리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시편 아니었습니까? 특별히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은 자들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시편의 내용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시편 얼마나 많이 접했습니까? 읽었고 들었고 묵상했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얼마나 부드러워졌습니까? 기경이 된 거예요. 기경이 옥토밭같이 된 겁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배고픈 사람 뭐든지 맛있는 것처럼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겸비해지고 마음이 다 낮아져 있으니까 이때만큼 이렇게 이 시편이 정말 은혜롭게 다가온 적이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이거예요. 주여, 제 마음이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서 부드럽게 기경된 옥토밭과 같은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럽게 기경된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환란의 어려움에 빠져도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주님 주시는 위로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넘어지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회가 주어질 때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총독 벨릭스는 바울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정치 논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이 재판에 이 정치적인 판단을 넣어버렸습니다. 바울을 풀어주는 대신에 판결을 미루고 무려 2년 동안이나 질질 끌면서 이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꾀를 부립니다. 27절을 보세요. 이태가 지난 후 2년 지났다는 거예요.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벨릭스. 근데 이 AD 60년경에 가이사라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간에 충돌이 발생을 합니다. 가제는 개편이라고 이 벨릭스 유대인들을 아주 군대를 동원해서 가혹하게 무력 진압을 합니다. 그 일에 이전의 실정까지 합쳐져 가지고 벨릭스는 로마로 소환당합니다. 막 황제가 된 네로에게 그는 징계를 받고 유배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쿠에서 영향력을 또한 가지고 있었던 그의 형 팔라스 덕분에 실형을 겨우겨우 모면을 합니다. 안도의 한숨을 팍팍 쉬어내던 이 벨릭스 아내 드루실라와 아들을 데리고 지긋지긋한 아주 공격에 처했었던 로마를 떠나 남쪽에 아주 살기 좋은 한 동네로 가서 거기에서 안락한 은퇴 생활을 즐깁니다. 그곳의 이름이 폼페이입니다. 폼페이. 이후의 일은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AD 79년 베수비오스 화산이 폭발하면서 폼페이 전역이 화산재와 유황가스로 뒤덮일 때에 벨릭스와 그 아내 두루실라 그리고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들의 자녀도 그곳에서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비참하지요. 이 벨릭스의 운명이 그 누구보다 비극적인 것은 그가 자신이 죽을 곳을 스스로 찾아갔다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그가 바울이라고 하는 최고의 설교가요, 최고의 신학자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그와의 만남을 무려 2년 동안이나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그 기회를 걷어찼다는 것, 이것이 가장 그의 비극이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지요. 지난 금요 활력 체력 기도의 시간에 우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시아의 불행한 점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을 얻어 강성한 사람이 됐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뻑입니다. 심지어는 애굽왕을 따라서 나도 제사장직을 담당하리라. 왕과 제사장직의 이 두 개의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하지만 성질 부리면서 걷어찼다가 나병에 걸려서 그는 용두삼이 인생으로 비참하게 마무리합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유럽의 로스차일드가는 알아주는 세계적인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가문입니다. 이 로스차일드 은행이 정말 어마어마한 성공을 유럽에서 거둔 후의 일입니다. 은행장이 유능한 아주 그냥 정예병 중에 정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유능한 직원 몇 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진출할 계획이야. 떠날 준비에 자네들 얼마 걸리는가? 대부분이 한 열흘 정도 걸린다. 어떤 사람은 줄여서 최대한 사흘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지금 당장 떠날 수 있습니다. 은행장은 좋아, 당장 떠나게. 자네는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샌프란시스코 은행의 지점장일세. 이 사람의 이름이 줄리어스 메이. 훗날 샌프란시스코 최대의 갑부가 됩니다.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느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엇입니까? 영적으로도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레마, 즉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재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대신에 남들이 순종하기 전에 먼저 순종하는 사람, 남들이 반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반응하는 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개가 도전을 주죠. 얘야, 네가 포로민 출신에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다는 것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더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도전을 받고 즉각 반응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3일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합니다. 느헤미야 역시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조성의 땅 예루살렘이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불타버리고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능욕한다더라.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즉각 금식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헌신을 작정합니다. 그럴 때 유다 총독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무너진 성벽을 성공적으로 재건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이 들려올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남들이 주저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헌신하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들 두려워 겁내며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이사야처럼, 다윗처럼 주님의 역사를 위하여 붙들어 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회가 주어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그 기회를 따라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벨릭스를 통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지식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닌 나 개인적 차원으로 우리는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드럽게 기경된 옥토밭 같은 마음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회가 주어질 때 말씀에 우리 반응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과 편팔로 붙잡아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